안녕하세요. CNUH 위클리 뉴스입니다. 2024년 7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고객서비스팀은 행정동 3층 세미나실에서 고객만족 향상과 소통 강화를 위한 2024년 제1차 고객행복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고객행복위원회는 병원 안내와 이용 관련 서비스, 시설, 응대 서비스 등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논의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조강희 병원장과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보직자를 위한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가 최근 2019년부터 5년간 시행해온 최소침습 심장수술을 중부 호남권 최초 150예를 달성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충남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중부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 장애인연주단 온앙상블이 본관 1층 로비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과 환자, 보호자, 직원들에게 아름다운 음악 선율로 위로와 힐링을 선사하기 위한 런치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7월 셋째 주 위클리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